안녕하세요. 설정미입니다. 오늘은요, 제주의 역사를 그대로 품고 있는 곳, 원도심의 삼도동 마을 산책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자, 이곳은 제주보 관아입니다. 제주보 관아 안에 관덕정이 있어요. 삼국시대, 탐나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제주의 정치, 행정,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던 터래요. 자, 이 건물이 관덕정이에요.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서 있는 곳인데 한번 제대로 와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러면 제주보 관아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보 관아로 입장. 보자마자 연못이 있네요. 연못에 와, 초선이 띄어져 있어요. 제주 풍경 일러스트 전시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사또가 된 기분으로 원도심을 내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또님께서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이게 제주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렸을까요? 와, 바람도 살랑살랑 좋다. 삼도동이 원도심이잖아요. 그래서 막 새 느낌, 막 새거 반짝반짝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세월이 느껴지는, 이 안에 뭔가 역사가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동네입니다. 여기 삼도동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크죠? 이거를 한 번에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주 특별한 도서관에 가는 길입니다. 바로 김형수 도서관. 김형수 도서관은요, 오후 5시, 그러니까 평일에는 오후 5시가 돼야 문을 열어요.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오, 이게 진짜 무슨 사랑방 같이 방이 이렇게 너무 예쁜데요? 여기 되게 재미있는 통장이 있어요. 독서 통장 보관함이에요. 만약에 저 학교 다녔을 때 이런 재미있는 통장이 있었으면 저 진짜 책 열심히 읽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담하고 귀엽고 편안한 그런 김형수 도서관이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삼도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 남아있는 이곳, 여러분들도 삼도동 산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